구독자 여러분, 요즘 들에 나가보면 작은 키에 노란색의 꽃으로 인사를 나는 초본류가 있는데 쌉싸름한 맛으로 나물로도 먹고 김치도 담가 먹는 고들빼기와 쓴바귀를 말합니다. 고들빼기와 쓴바귀를 같은 식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사촌지간이지만 다른 식물로서 쓴맛을 가지고 있어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며 봄철 입맛을 돋구고 춘곤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나물이며 쓴맛 때문에 음주 욕구를 줄여주는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답게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쓴맛이 몸에 좋다는 고들빼기와 쓴바귀라는 주제로 요즘 노란색의 꽃을 한창 피우고 있는 두 식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꽃 모양이 거의 유사하여 어느 게 고들빼기이고 어느 게 쓴바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잎이나 뿌리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들빼기와 쓴바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고들빼기의 이름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도 소개해드리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들빼기는 국화과의 2년생 초본류로 우리나라와 중국에 분포하며 전국의 산기슭이나 밭둑, 길가 등에 자생합니다. 키는 60에서 70cm 정도 크기에 줄기는 적자색을 띠고 있으며 잎은 뿌리에서 나오는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잎이 다른데 뿌리 부근에서 나오는 잎은 타원형으로 잎의 가장자리가 빗살처럼 갈라져 있는 반면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계란형으로 아래쪽이 넓은데 줄기가 두 개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잎이 나오고 양쪽의 잎이 줄기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 언뜻 보면 잎의 가운데를 줄기가 뚫고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잎이 줄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합쳐지면서 겹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잎에는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잎이 작아집니다. 5월부터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1.5에서 2cm 정도의 크기로 달리는데 수술과 꽃밥 또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 쓴바귀의 검은색 수술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다음은 쓴바귀의 특성으로 쓴바귀는 국화과의 열애살이 초본류로서 전국 각지의 풀밭이나 밭 가장자리에 잘 자랍니다. 잎은 뿌리에서 나오는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잎이 다르게 나오는데 뿌리에서 나오는 잎은 타원형으로 둥글게 배열되어 땅을 덮고 있지만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두세 개 정도로 어긋나게 달리며 장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약간의 톱니가 있고 잎끝은 뾰족합니다. 5월부터 7월에 걸쳐 노란색의 꽃이 가지 끝에서 한 송이씩 하늘을 향해 피는데 수술과 꽃밥은 검은색을 띠고 있어 고들빼기와 차이점을 보입니다. 두 식물은 모두 국화과의 사촌지간으로 꽃을 언뜻 보아서는 유사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노란색 꽃의 크기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수술이 다른데 고들빼기는 수술과 꽃밥의 색깔이 노란색을 띠지만 쓴바귀는 검은색의 수술과 꽃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에 난 잎도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고들빼기는 줄기가 두 개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잎이 나오는데 양쪽의 잎이 줄기를 완전히 감싸고 있고 잎의 가장자리가 빗살처럼 갈라져 나오지만 쓴바귀의 잎은 줄기를 감싸지 않고 긴 타원형의 잎 모양을 하고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뿌리를 살펴보면 고들빼기의 뿌리는 통통한 모양에 양쪽으로 갈라지고 잔뿌리가 많지 않지만 쓴바귀의 뿌리는 통통하지 않고 가늘게 생겼으며 상대적으로 잔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잘라보면 흰색의 즙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으며 이런 봄 뿌리나 잎을 식용하는데 쓴맛이 강할 때는 찬물에 우려내면 쓴맛을 줄일 수 있고 나물을 비롯하여 생채, 장아찌 등으로 식용하며 전라도의 고들빼기 김치가 유명합니다. 쌉쌀하지만 중독성 있는 맛을 가지고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가 하면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며 봄철 입맛을 돋구고 춘곤증을 예방하며 쓴맛 때문에 음주 욕구를 줄여주는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감기로 인한 열, 편두선염, 인후염에도 좋다고 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들빼기 이름의 유래는 고돌체에서 나왔는데 쓸고, 뿌리돌, 나물체란 한자를 쓰고 있는데 뿌리가 있는 쓴 나물이라는 뜻이며 지금도 만주 지역에서는 고돌체라고도 부른다고 하며 고돌빼기의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흰색의 유액이 나오는데 이 유액이 젖을 닮았다고 하여 젖나물이라고도 부르고 황화채, 쓴나물 등으로도 불립니다. 쓴바귀라는 이름은 쓴맛이 난다고 하여 쓴바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쓴바구, 쓴나물, 찐배나물, 싸랭이, 사태월삭 등으로도 불립니다. 고들빼기 이름의 유래가 된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보면 옛날 전라도 지리산 자락에서 고씨 형제가 약초를 캐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 두 명이 찾아와 자기들도 약초를 배우겠다고 하여 네 사람이 함께 약초를 캐러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참 약초를 찾으며 돌아다니다 처음 온 한 친구가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고 이 친구를 찾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친구는 찾았으나 너무 헤맨 나머지 길을 잃게 되었다. 네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산속 깊숙이 들어가 며칠간 밤을 지새게 되었는데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산에 있는 이름모를 풀을 뜯어먹으며 허기를 채우다가 죽음의 일을 무렵 산속에 불을 지펴 농사를 짓는 화전민에게 발견되어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들이 먹었던 이름모를 풀을 켜 마을로 가져왔다. 며칠 동안 먹고 목숨을 연명한 풀이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고심하던 네 사람은 우리 네 명이 이 풀을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에 따라 고씨 형제와 백씨, 이씨가 발견한 풀이니까 고들빼기라고 하면 어떻겠소? 라는 의견에 모두 좋다고 하여 고들빼기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고들빼기가 되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쓴맛이 몸에 좋다는 고들빼기와 쓴바귀라는 주제로 고들빼기와 쓴바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식물 모두 요즘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데 꽃의 수술과 잎을 확인하면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들빼기인지 쓴바귀인지 구별해보시고 또한 재미난 이야기도 상기해본다면 고들빼기와 쓴바귀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